지금은 이제 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이라 그런지 카메라가, 아니 지금 미러링, 지금 제 화면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를 봐야 할지 이 카메라를 봐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떡해, 여기 봐야 되나? 이 시선이 자꾸 위로 가는데? 아, 잘 나와? 잘 나와? 마스크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나야나. 너야? Who are you? 엄마의 파인애플 옷. 탐나는군. 우감자 양파링. 아이고, 다 떨어뜨리네. 과자 뭐 먹지? 먹어야지. 홈런볼 맛있겠다. 나 홈런볼 먹을래. 홈런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아, 이거네, 이거 야채탕. 그치. 이것도 이거 먹고 싶대? 응. 이건 엄마가, 엄마지, 이거. 아니야, 승빈이가. 진짜? 잡아봐. 아, 진짜 대박. 이거 완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 있네. 신기하다. 아, 맛있는데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이다. 어떡하지? 맛있으니까 선택.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신도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콜라 젤리. 근데 뭔가 안 땡겨. 이거 먹을까? 안 되겠어. 먹어야겠어. 이것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응. 엄청 많아. 됐어? 어, 무거운. 그냥 가자. 응. 내가 들게. 이 정도는 뭐 내가 들 수 있어. 일단 찍어 보는 거지. 이 오르막길을 하늘이 되게 이쁘게 나온다. 그죠? 이쁘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지금 잘 나오는 건가, 잘 안 나오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이 위쪽을 보게 되거든요. 여길 봐야 되나?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되나? 현재 시간은 11시 28분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룸투어 영상 올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 방에는 뭐 별로 보여드릴 게 없고 너무 너저분해가지고 딱히 보여드릴 게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요청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문 옆에는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선반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저는 이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로 트로이시 반 제가 콘서트 갔다 왔을 때 받은 그런 굿즈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진짜 아끼는 거고 이렇게 트로이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생일 선물날 받은 캔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향수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뭐 스티커, 시계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밑에는 이제 제가 쓰는 헤어 용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판고데기, 드라이기, 그리고 이거는 봉고데기입니다. 이거는 이모가 사줬어요. 친척 이모가 생일 선물로.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건 헤어밴드고 이거는 그 블러셔랑 쉐딩인데 서랍에 놔둘 공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폰케이스를 샀을 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체중계가 있습니다. 체중계 재볼까요? 한번 재볼게요. 45.5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 바로 앞 벽에 이런 식으로 엽서들이 가득한데요. 트로이시 반, 깨랄 트로이시 반이고 좀 약간 너저분하게 되어 있죠. 원래 진짜 이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엽서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가지고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요. 제가 한때 엽서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엽서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너무 더러워. 좀 너무 더럽네요.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에어팟인데요. 이 에어팟 케이스 너무 귀엽죠? 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고 밑에 이거 이것도 친구가 사줬어요. 생일 선물로 짠! 예쁜 케이스 파우치 지갑 있고 이거는 제 노트북인데요. 저는 삼성 노트북 씁니다. 이온이에요. 삼성 노트북 이온?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바로 제 침대 옆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도 친구가 제가 트로이시만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줘가지고 사준 거예요.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놔뒀고 원래 실버 버튼이 있었는데 여기 놔뒀고 뒤 이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엄마가 전시회인가? 미술관? 그런 갔다 왔는데 그냥 엄마 방에 있는 거 제가 가져온 거고 이건 생일날 엄마가 써줬어요. 이제 뒤에 트로이시반 엽서랑 이거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거 붙여놨고 캔들 그리고 목걸이 반지 이런 식으로 깔아놨습니다. 밑에는 귀여운 인형들이 있어요. 침대 위에는 이렇게 미키마우스랑 귀여운 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먹을 홈런볼 있고 그리고 제가 실버 버튼을 여기다가 올려놨고 여기는 책들이에요. 책들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귀여운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들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네, 제가 인스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조금 했는데 뭐 조금 더 다시 답변을 할까 고민이에요.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많아서 뭐부터 답변을 해야 될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부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거슬리네요. 그러면 나중에 봐요. 안녕.